부드럽게 박채원. 네입니다. 이영은 공격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오는 박채원 선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1대2 지금 스코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대 3대0이 아닌가 싶지만은 내가 쳐야 될 볼과 한 번 더 롱첩으로 해야 될 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지금 강한 공격을 해주면요 수비 선수가 4대2로 박채원 앞서고 있습니다. 분이 지금 이영훈 선수가 치고 들어오거든요. 예. 조금 더 지구전에서 변화 있는 롱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받아내고 있는 박채원 다가섭니다. 짧고 긴 무리예요. 이영훈 서비스 3구 네트 가기 때문에 예. 이게 포인트 역전하는 지금 포인트가 됐습니다. 또 한 번 격차를 좁힐지 화이터 서비스 성급하지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재원 득점 오해드 전환 이영은 날카롭게 그리고 뜬공 처리 백핸드 뿌리치기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세븐홀 덥근전 무리예요. 홍순화 위원께서 또 수비형의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찍어냅니다. 완급 조절 박채원 탑스핑하고 스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무거운 볼도 필요합니다. 박채원을 끌어당기면을 알립니다. 이영훈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파으로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영훈 탑스피를 크게 걸어봤어요. 이번에 스매시 또 한 번 스매시 좋았어요. 네, 급하지 않습니다. 이영훈 선수는 떴어요. 박재원 먼 거리 살려냅니다. 젠 걸음 살려냈고요. 다시 이영은의 공격 반격 펼칩니다. 서비스 변화 이영은 3구 기록 주고받는 랠리 양상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채원이 좀 더 분위기를 바꿔줬어요. 분주하게 양 선수 공을 주고받습니다. 포핸드 전환 이영은 다시 스매시 득점 좋아요. 네 롱첩을 예 3홀 이런 건 좀 괜찮게 끈질기게 받아줍니다. 박채원 이영은도 끈질기게 공격 젠 걸음 다가서는 박채원 공격 좋아요. 찬스! 나이스! 임팩트 순간이라 정말 깨끗하게 모든 스윙들이 잘 뻗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격! 후에는 잘 판단을 해서 넘겨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 회전을 계속 걸어주고 있는 이영은입니다. 스매시! 네트 상단 맞습니다. 5대6 미들 코스 밀어줬습니다. 이영은 강타 박채원 조급하지 않아요. 박채원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영은 그렇죠. 빈공
코스 변화. 코스 변화. 그리고 득점. 다가남이. 자, 이용은 계속 회전을 걸어줬고 툭 찍어 내줬습니다. 빠른 템포. 판단서. 자, 3구 미들 코스. 밀어붙입니다. 직전에로 득점을 가져올 수 있는 박채원이고요. 그렇죠. 3게임 출발. 폭죽이 터지듯 빗발치는 공격. 받아내는 박채원 득점. 당기는 플레이를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툭 걷어냈고요. 저 낮게 그렇죠. 반. 이영훈이 조금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흔들어 놔야 되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바로 공격. 그렇죠. 그렇죠. 또 한 번 공격. 기회를 잡아봅니다. 박채원 강타. 게임 초반입니다. 1대 4. 박이영을 상대로 박채원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영은 공격 변화. 승리까지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제도 정말 많은 경기를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과연 그 흐름을 또 한번 이어갈지. 이영훈 선수가 전승을 다시 일궈낼지. 빗발칩니다. 랠리 속에서 양 선수 고군분투. 아, 좋았어요. 박채원 1대 7 6점 차. 무거워요. 보드. 예. 그렇죠. 찬스. 자, 득점. 예. 후진 전진. 그렇죠. 뭐 좌우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아, 깎였어요. 네. 블럭 이후에 이영은 공격 자세 박채원 다시 수비 전형으로 탈바꿈. 먼 거리 박채원을 향해 쏩니다. 받아 주지 못했습니다. 행운의 득 서비스. 날카롭고 강합니다. 양 선수 공격 주고받습니다. 수는 이번 시즌 6승 1패 첫 패를 갖게 됩니다. 박채원. 그렇죠. 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